네, 섹토이드입니다. 지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하빗 i92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빗 i92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품은 AAC와 SBC 두 가지 코덱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많이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이 쓰고 있는 논슬레이브 방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연결이 되고 모노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모노 연결 같은 경우는 한쪽 이어폰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케이스에서 왼쪽만 꺼내서 쓸 수도 있고 오른쪽만 꺼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한쪽만 쓰고 있다가 다른 한쪽을 케이스에서 꺼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스테레오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할 때는 논슬레이브 방식이 다 똑같은데 통화를 할 때는 양쪽 마이크가 모두 작동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 마이크만 작동을 하고요. 작동되는 마이크의 기준은 먼저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어폰. 예를 들어서 왼쪽이 먼저 폰과 연결이 됐다면 왼쪽 마이크가 활성화가 되고 오른쪽 이어폰이 스마트폰과 먼저 연결이 되었다면 오른쪽 이어폰의 마이크가 활성화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사용감이나 소리 같은 경우는 무난해요. 괜찮기 때문에 통화 품질만 잘 나오면은 괜찮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실사용 배터리 타임은 제가 직접 측정했을 때는 약 5시간 반 정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쪽 귀에 꽂고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유닛을 먼저 꺼냈기 때문에 오른쪽 유닛에 마이크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오른쪽 유닛을 마이크처럼 써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꺼내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하빗 i92입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마이크를 꺼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만약 굉장히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는 마이크를 이렇게 가까이 입에 대는 것만으로도 소리가 많이 찢어지거나 끊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같은 장소에서 통화 품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조용한 통화 부스고요. 다음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 그 다음은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변, 다음은 소리가 울리면서 사람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네 곳에서 통화 품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객관적인 통화 품질 판단이 필요하시다면은 저의 다른 영상들과 함께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i92의 통화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은 없이 조용하지만 소리가 많이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 제품은 여기서부터 소리가 많이 끊기게 됩니다. 아까 그 통화 부스에서 끊기는 정도는 아예 못 쓰는 정도고요. 지금 여기서 끊기는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한 작년, 재작년쯤에 출시된 제품들은 이 정도 소리는 거의 못 견뎠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여기까지는 이상 없이 대부분 소리가 잘 녹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끊기거나 뭉개지거나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요즘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통화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 귀에 모두 착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른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써서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이어폰을 빼서 마이크처럼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오른쪽 이어폰을 마이크처럼 써도 어느 정도 통화가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소리가 잘 나오고 있다면 일단은 기본은 나온다고 보시면 좋고요. 만약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소리가 끊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하고요. 바로 다음 장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여기는 강남구청역 앞 사거리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왕복 4차선과 6차선 도로가 만나는 굉장히 큰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저는 그 4차선 만나는 지점에 서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i92의 통화 품질 테스트 중이고요. 지금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대로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도 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명절 때라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런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들이 계속 제 앞으로 다니고 있고요.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고 제 목소리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은
최근에 출시된 코드리스 이어폰에 대한 현실적인 통화 품질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 환경에서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이제 대로변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 분석이 가능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통화 품질이 많이 상향 품질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어느 정도 들린다고 하시면은, 아, 이게 요즘 제품이 나온 성능이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좋고요. 만약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면, 요즘 제품 15는 조금 떨어지는 성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모니터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유닛을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바로 전에 제가 방금 양쪽 귀에 꽂고 통화를 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제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하시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오는 코드리스 제품들의 평균적인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아, 소리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시면은 최근에 출시되는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작년에 한 1년 전에 출시됐던 제품들에 비해서는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에어팟이나 에어팟 프로 정도가 되지 않고서는 요 정도 선이 아직은 한계입니다. 근데 굉장히 요즘 전체적으로 통화 품질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잘 나오고 있어요. 뭐 만약에 이전에 다른 제품들도 그렇지만은 요런 이 정도 대로변에서 사실 예전에는 통화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꼭 이렇게 마이크처럼 활용을 하지 않고 양쪽 귀에 꽂고 있어도 대부분의 제품이 목소리 구분이 가능한 정도의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마 좀더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장소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소리가 울리는 그런 장소, 북한의 불을 많이 다니고 제가 밖에서 통화할 때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작게 나고 있어요. 네. 아마 다른 녹음도 들어보면 같긴 한데 너무 크게 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서. 네.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면서 사람 소음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대로변에서 녹음했을 때랑은 또 소음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요즘 나온 제품들이 대로변에서는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통화 품질을 제공하지만, 사람 소리가 많이 울리고 퍼지는 장소에서는 지금 사용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구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또 소리가 끊기거나 뭉개지거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 여기서는 통화 품질을 끊기게 하기가 어려운 장소지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콩나물형 디자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을 기대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통화 품질이 나오는지. 이전에 했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볼수 있는 수준의 소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영상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하빗 아이2이고요.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눈에서 꺼서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오른쪽 눈릿을 빼서 마이크처럼 활용을 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제품은 바운드랩에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하빗 아이92입니다. 네, 지금은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고요. 바로 좀 전에는 양쪽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통화를 했는데 제 목소리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소리가 많이 울리고 또 사람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소음과 사람 소음은 좀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여기서 이제 양쪽 귀에 끼고 통화를 했을 때는 통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 목소리가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요 전에 이제 양쪽 귀를 꽂고 있던 제 목소리가 잘 들렸다고 하시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통화 품질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하면은 그냥 평균 정도의 소리가 나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제품들이 이제 대로변까지는 어느 정도 통화가 되는데 여기서는 좀 통화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제 저의 다른 통화 품질 녹음 영상과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코드리스 이어폰 하빗 아이 92의 통화 품질 테스트였고요. 저는 색조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